우리가 세계여행할 때 현서 학생이 독도 가고 싶다 해서 독도로 같이 갑시다. 독도 1. 여기는 360 사진이라 한 바퀴 쭉 둘러보세요. 완전 이뻐요. 확대는 돼요. 아동 확대가 아니라 화면 확대. 또 하늘이 어쩐가요? 어디 사람이 있나요? 바다에 독도 사람이 있어요?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있대요. 사람 뭐 하고 있어요? 왜 앉아 있을까? 사람 뭐 하고 있어요? 약간 사람 어디 있어? 여기. 이 영상은 어떻게 찍었을까? 잘. 지금이 몇 시일까 독도는? 11시 41분. 근데 지금 해가 왜 저렇게 있어? 이거 실시간 아니야. 오, 그렇죠. 옛날에 찍어 놓은 거예요. 그걸 보려고.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? 잔상이 보여요. 사람 잔상이 보이는구나. 그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. 카메라 찍은 분이 길제리 분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되죠. 왼쪽 위에 화살표 눌러보세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 아래 보면 미니미 있어요. 오른쪽 아래 미니미. 그거를 주황색, 노란색 미니미를 눌러가지고 독도 위에다 올리면 파란 점이 보여요. 파란 점 위에다 탁 놔둬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까 가보고 싶은 곳 있죠? 이렇게 가면 돼요. 검색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입력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360도 영상을 찍어놨으면 그렇게 파란 점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이 한국이나 전 세계에 가볼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미니미를 거기 위에다 올려보세요. 이모지 봐라. 네. 미니미 중에는 드론으로 찍는 것도 있죠. 스위스를 왜 가고 싶어? 치즈 퐁듀 먹으려. 퐁듀집 잘 찾아보세요. 이 위치가 돼요. 그렇지. 쭉 하고 갑니다. 치어형. 그 다음 쭉 하고 가죠. 여기, 그 다음에 확대. 그렇지. 어딜 보고 싶어요? 아까 그 휴스턴이에요? 휴스턴, 메이데이. 미니미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아니면 파란 선 있죠? 거기는 스트리트 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. 신기한 걸 찾았고요. 싱가포르 좋아해요. 동물원에 가볼 거예요. 동물들이 있나? 식물들밖에 없는데. 여기 이동하면 돼요. 식물원이 좋아요? 아니, 동물원 갔다가 없어요. 잘 찾아보세요. 나이아가라 폭포인가? 모든 사람이 젊어진다는 바로 그 폭포. 나이아가라. 북한을 왜 왔어요? 멋지군요. 이것저것 보세요.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네. 어떤 사람은 보트 위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해놨구나. 보트 타고 가는 것 같나? 그런 게임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아래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세요. 이거는 360 영상이고 그 파란 선으로 메타버스를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구글 지도가 더 집중을 하네요. 이렇게 있는 걸 미러월드라고 해요.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죠. 가상으로 거울 세계예요. 미러월드 맞겠죠? 맞겠죠. 기술이 더 발달되면은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 아바타로 움직일 수 있겠죠.